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뇌인은 장인의 집에서 5일이나 머물고 있다가 해가 지기 3시간 전에 뇌인의 장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납니다. 결국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가 지려 하자 하인은 이방인 성읍인 여부수에 머물기를 제안합니다. 여부수는 훗날 예루살렘이 되었는 곳이지만 사사시대에는 여부수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날이 저물어감에도 네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머물기를 결정합니다. 여부수에서 기브아까지는 한두 시간을 더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것은 그가 뻔뻔하게도 자신이 네인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행음하여 첩을 두고 생활하면서도 이방인의 땅은 부정하기에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그네이기에 당연히 기브아 사람들이 영접해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아 사람들은 그에 대해 냉대했습니다. 이처럼 네인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있으면서도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자신의 필요를 따라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공동체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면 내가 세운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쳐야 할 뇌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그는 뇌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양을 보면 철저히 비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땅인 여부수를 피하고 굳이 기브아로 가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케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철저히 속보다 겉을 중요시하고 내용보다 형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율법만 기억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껍데기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신앙의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결코 경건의 모양은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말씀이 떠난 믿음의 공동체의 단적인 모습을 기부와 거민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부재는 영적 무지와 영적인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웃사랑의 율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 이웃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사랑함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떠난 믿음의 공동체는 기부와 거민처럼 이웃사랑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성도 스스로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그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는 분명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러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